사방을 둘러보면은 전부 푸릇푸릇 생기가 돌고 또 농가의 움직임도 볼 수가 있습니다. 들녘에는 트랙터가 왔다 갔다 하고 논에는 이미 모를 심은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. 오늘 아침에는 우리 홍천 이신선 농장 마당에 어제 채취해온 가시 엉겅퀴를 자연 건조하느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막 채취를 해오면은 썰어서 작업하기가 좀 나쁘더라고요. 그래서 시든 가시 엉겅퀴를 작두로 쓸기 전에 말리고 있습니다. 엉겅퀴가 꾸들꾸들하게 시들어버리면은 그때 작두로 세제를 합니다. 왜냐하면 한방차로 끓여서 사용을 하거나 또 즙용으로 사용할 때는 너무 긴 상태의 가시 엉겅퀴를 공급해드려도 작업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제를 해서 다시 자연 건조를 며칠 하게 됩니다. 야생의 가시 엉겅퀴는 채취하는 시기를 잘 맞춰야 됩니다. 너무 일찍 채취를 해도 상품성이 떨어지고 너무 늦게 채취하게 되면은 떡잎이 많아서 품질이 많이 저하되기 때문에 제때 채취를 해서 손질을 한 후 작업을 해야 됩니다. 가시 엉겅퀴도 약초로 이용하기 전에 이렇게 채취를 해야 되는데요. 꽃이 피어날 때쯤 채취를 해야 품질이 좋은 가시 엉겅퀴 줄기와 뿌리 이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올해 첫 번째 채취하는 지역의 가시 엉겅퀴인데요. 품질이 아주 좋은 상태로 말려질 것 같습니다. 채취해온 야생의 가시 엉겅퀴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씻고 말리고 세제를 하고 다 포장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. 무슨 일이든지 때가 있습니다. 할 때 해야 되고 그때 해야 좋은 품질의 농산물이나 약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판매할 약초, 가시 엉겅퀴를 손질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. 여기는 야생의 가시 엉겅퀴를 주문하시면 예약 판매를 하거나 직접 발송을 해드리는 홍천 이신선 농장입니다.